약간 비약일 수도 있는데 아식스보다 편해요. 난 그래서 더 이제는 더 사지 말라. 전 개인적으로 요거 살 바에는 라든지 아니면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살까요? 말까요? 사란다고 사지 마시고 사지 말란다고 안 사지 마십시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지알 또는 가젤 살 말 고민 중인 이유. 봄맞이 얄쌍한 아디다스 신발 갖고 싶어서. 아, 그렇죠. 모든 건 욕구에서 시작이 되니까. 요즘에 스페지알이 뭐 제일 원탑으로 좀 올라갔죠. 캠퍼스 가젤, 삼바 뭐 요 중에서 이제 스페지알이 숨은 곳으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게 더 이쁘고 저게 더 이쁘고가 아니라 이거에 물리니까 얘가 보이고 아마 또 얘가 물리면 또 얘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스페지알이 좀 인기가 많은데 어우 이번에는 댓글창이 되게 그 활성화가 됐다. 근데 이분들이 사라고 하면 사도 되고 사지 말라고 하면 안 사도 돼요. 근데 제가 사란다고 사지 마시고 사지 말란다고 안 사지 마십시오. 저는 책임 없는 쾌락만 즐기고 싶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페지알 중에 하늘색 있어요. 스카이블루. 그거 이뻐요. 그거 제가 소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신어야 예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페지알 자체가 좀 빈티지한 룩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신어가지고 때를 좀 태운 다음에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이 구매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다이소에 아이보리 고무끈. 나 그거 많이 사. 신발 좀 질린 것들이 내는 거 있을 때 아이보리 끈 같은 거 사가지고 바꿔가지고 좀 때를 태워서 신는 게 좀 더 이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슈퍼스타 살말? 제가 한때 슈퍼스타에 완전 그 꽂혀가지고 버닝을 하던 그 시기가 1년 전쯤에 있었고 신청맨 일본 갔을 때 신청맨한테 제가 또 이렇게 선물로 줬던 게 요 슈퍼스타 검흰인데 놀랍게도 침착맨은 지금도 잘 신고 있습니다. 침착맨처럼 신을 거면 사면 돼요. 그러니까 침착맨은 오늘 뭐 신지? 이게 아니거든. 그냥 슈퍼스타가 그날 나와 있어 그러면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을 거면 사면 되는데 저는 뭐 지금은 슈퍼스타 쪽보다는 다른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비추 둘 다 흰색 검정색 둘 다. 첫 아식스 입문 올블랙 1 or 2 살까요 말까요? 이게 젤카야누 14 블랙 퓨어 실버. 그리고 요거는 오랜만에 보네요. 젤 소노마 1550. 요건 진짜 지금도 저의 그 트리플 블랙 슈즈 중에서는 1티어에 올라와 있는. 30 직장인 주로 데님 자주 입습니다. 엄청 힙하지도 않게 무난무난 데님에 오버사이즈 셔츠류 입어용. 블랙 컬러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데님에는 요런 메탈릭한 느낌보다는 요런 그 이렇게 미래적인 것보단 약간 과거, 그러니까 이게 AI가 들어간 느낌이잖아 신발에. 근데 얘는 AI가 안 들어간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데님에는 확실히 이런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요거는 실제로 신어보면은 제 예상인데 생각보다 올블랙 느낌 안 날 거야 아마. 이런 포인트들이 생각보다 세가지고. 그래서 올블랙을 신고 싶으시면은 뭐 압도적으로 저는 젤 소노마 요게 좋은 거 같고. 젤 카야노 중에 요즘에 제가 자주 신는 우리 그 가죽 자켓 코디에도 나왔던 언더마이카 콜라보 약간 보랏빛 섞여 있는 그거 있거든요. 그거를 오히려 저는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되게 이쁘더라고요. 닥스 가방 살 말 고민 중인 이유. 작은 크로스백 좋아합니다. 이 가방을 보자마자 반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작아서 카드랑 립스틱 넣으면 끝이겠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휴대폰도 못 넣는 건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고민됩니다. 여성분들의 약간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진심 요만해 이만한데 가방이래. 신기해. 뭐 이렇게 계속 나와 그런 데서 그 어떻게 넣어놓는지 나와요. 여자분들이 이거 쓰는 거 보면 참 신기한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 정도는 별로 안 작아 보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닥스 가방 물론 뭐 예뻐요. 브랜드도 너무 좋은 브랜드고 근데 이 금장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옷이나 아니면 사람한테 이렇게 묻혔을 때 제일 소화하기 어려운 게 제가 볼 때는 금장인 것 같고 전 개인적으로 요거 살 바에는 마지셔우드라든지 아니면 붕크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미니백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 미니백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20만 원대 되게 작은 것들 그런 거를 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줄까? 오케이 서비스 붕크. 그래 어차피 핸드폰도 안 들어가는 거 지갑 메고 다니세요. 이런 거 예쁘잖아. 너무 잘한다.
이렇게 잘해? 네, 이런 거 16만 5천 원이에요. 이런 거 귀엽잖아. 여기 핸드폰 들어갈 걸? 이렇게 손으로 들 수도 있고 크로스로 멜 수도 있고. 근데 아마 뭐 이거 플랫폼 같은 데서 사면 그 막 이것저것 쓰고 이러면은 더 쌀 걸요. 아마 패션에 약간 초입에 계신 분인 것 같아서 조금 더 마음을 한번 써봤습니다. 슈프림 백이진 레귤러진. 이게 고민 중인 이유가 슈프림 매장 가서 점원들이 입은 거 보니 너무 멋있어서 구매해 보려고 합니다. 둘 다 사지 마십시오. 그 실제로 슈프림 매장이나 아니면 스투시 매장 이런 데 가면은 사실 체형 다 떠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입어야 핏을 예쁘게 내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예뻐요. 그런 분들 보고 멋있다고 사면은 저희 채널에서 당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당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스트릿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 같으니까 브랜드 다 떠나서 진짜 뭐 리바이스를 입어봐도 되고 자라도 괜찮고 뭐 유니클로도 괜찮고 이런 데서 본인한테 맞는 그 미디 길이 뭐 통 뭐 이런 것들을 좀 약간 0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브랜드 상관없이 자기 몸 잘 알고 나면은 그런 스트릿한 무드를 바지 따라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대학원생 백팩 살말 아크테릭스. 왠지 브랜드 자체가 한물간 느낌이지 않나. 원하는 색은 품절이라 크림에서 사야 하는데 웃돈 주고 살만한 가방일까? 오래 갈 수 있을까? 여름에도 가능할까? 15인치 노트북 들고 다니기 편할까? 여자가 들어도 괜찮을까? 별로라면 다른 가방도 추천드립니다. 예. 네. 일단 아크테릭스가 뭐 한물 갔네 만에 이거는 갔지. 이거는 갔는데 애초에 베이스가 탄탄한 그 브랜드이기 때문에 폭풍 같은 그런 뭐 인기는 사라져도 아마 뭐 계속 이거는 가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아크테릭스의 브랜드 자체가 한물 간 느낌이 아니고 이 가방 있죠. 이 멘티스라고 하는 요 가방류 아니면 요 앞에 그 지퍼 있었던 게 있어서 더 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가방부터 이런 가방류까지가 오히려 저는 물이 더 빠졌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본인이 아크테릭스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 소재 그리고 마감성 뭐 어떤 기술력 뭐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사는 거면은 괜찮은데 본인이 좀 트렌드에 민감하고 좀 유행을 좀 그래도 좀 타고 싶어 한다 그런 분이라면 지금은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에 백팩을 좀 찾고 있는데 아 백팩이 어려워. 백팩이 생각보다 어려워. 오케이 이거 알려주기 좀 그런데 이거 귀여워요. 앞에 제가 좋아하는 아포켓도 있고 두 개나 여기 스웨이드 부분이 귀엽습니다. 이거 사십시오. 아니 사지 마세요. 노티드 백팩 살까 말까요? 아이유가 하는데요? 아이유가 백팩이 하나도 없어서 장만하고 싶은데 이제 와서 너무 늦은 유행템. 아 이게 유행을 했던 아이템인가 보다. 여기 뭐 이렇게 묶고 막 이런 게 유행을 했나 봐요. 저는 그 유행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데요. 너무 눈에 많이 그 이미지 소비가 됐고 본인 눈에 유행이 지난 것 같으면 사지 마세요. 그냥 기준을 자기한테 두면 돼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 가방에 관심이 생겼다? 근데 나는 이거를 내가 유행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라면 예뻤으면 살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이미 좀 이미지적으로 많이 질려버리신 상태인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또 새로 또 도는 유행이 있을 거니까 그거 좀 빨리 타가지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슈프림 에어포스 살까요 말까요?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만약에 올검 포스가 있고 올검 슈프림 포스가 있으면 진짜 멋쟁이들은 뭘 살까? 저는 올검 포스를 삽니다. 제가 진짜 멋쟁이는 아니지만 그 이유는 설명하자면 굉장히 긴데 저는 모든 브랜드들 모든 아이템들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콜라보를 해서 그 의미가 주는 것도 있는데 저는 오리지널리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굳이 사자면 오리지널을 사겠다. 데베시용 살까요 말까요? 개인적으로 에어포스는 안 좋아하는데 에어포스처럼 굽 높이가 좀 있는 신발을 찾다가 발견한 트레킹화입니다. 데베시용이라는 브랜드를 잘 모르기도 하고 스웨이드 재질이라 금방 멋있게 되려나 싶기도 하고 행여 더 예쁜 트레킹화가 있을까 해서 고민입니다. 스니커즈랑 트레킹화의 중간 지점을 찾은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그 신발 주로 하는 국내 브랜드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많이 좀 출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거 좀 시대를 좀 탈 것 같고 요 디자인도 예쁜데 제가 최근에 본 요런 류의 디자인이 있어요. 저희 스타일리스트 형이 선물로 주신 건데 패넌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요 슈즈를 스타일리스트 형이 저한테 전달해 주셔가지고 신어봤는데 이거 쉐입이 되게 귀엽더라고요. 되게 예쁘다 이랬는데 요 컬러 조합은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컬러 조합이었는데 요런 류를 찾으시면은 저는 요거 올검 이거 요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여기 완전 가죽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스웨이드고 그리고 얘도 키높이가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기에는 저는 이거 신으면 한 192 한 193 정도 이렇게 되는데 취향 따라서 한번 보시고 본인이 데베시용 여기랑 패넌 이 두 개 중에 한번 고민해서 본인 취향에 맞는 걸로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내가 하는 모든 컨텐츠 중에 제일 마음을 많이 쓰는 컨텐츠인 것 같아. 이게 이들의 그 자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제가 사란다고 사지 마시고 사지 말란다고 안 사지 마십시오라고 하지만 결국 이 얘기들이 영향을 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제 마음을 쏟았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발 살말 오 팀버랜드 6인치 그리고 요거는 ML610T 요거는 이제 요거죠? 요거 해외에서 지금 뭐 이 6인치 부츠가 갑자기 막 돌풍을 일으키기 훨씬 전에 여행 예전에 갔을 때 요게 컬러가 주는 게 너무 좋으니까 요거 사서 좀 빈티지하게 좀 신어볼까 해서 한번 그 신어봤었어요. 신어보고 착화감에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뒷걸음질 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팀버랜드 측에서 최근에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선물을.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발이 아픈데 내 기억에 그냥 이렇게 신고 방송 출연을 몇 번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작이 나는 거예요. 여기 그 발 그 복숭아뼈 위쪽이랑 막 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근데 제 기억에 팀버랜드 부츠 신는 분들 보면 항상 끈을 안 묶고 신는 거야. 그래서 꽉 끊어잖아요. 그게 이제 용납이 안 됐었거든. 이제 상대를 알면 이해심이 올라가죠. 아 이랬구나 너의 발도 이랬구나 라는 걸 내가 공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끈을 거의 한 요 정도 이렇게 널널하게 아예 안 묶어버리면 끈이 흘러내릴 수가 있어갖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게 약간 비약일 수도 있는데 아식스보다 편해요. 진짜 편해요. 근데 대신에 사이즈가 제가 신어본 경험상 저는 평소에 원래 85에서 90 정도 신잖아요. 조금 여유 있게 신기 때문에 근데 80을 신어도 되게 편하게 신을 수 있더라고요. 정 사이즈로 신으시는 분들은 원래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저처럼 약간 조금 여유 있게 신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평소 신는 것보다는 5mm 정도 낮게 신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10은 제가 전에 쉐입은 진짜 이쁘다고 했는데 요거 핑크 톤에 그린이 들어있는 요거 출시됐을 때 이 이미지가 되게 그 셌어요. 꽤 된 것 같은데 그때 구매해서 신었으면 좀 이렇게 멋있게 신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조금 약간 과한 느낌이 좀 드네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대중적으로 돌아온 젠몬지엘라 살말 젠몬 이번에 그 마르지엘라랑 콜라보해서 발매를 했죠. 발매를 했는데 젠몬 마르지엘라는 확실히 좀 그 주는 이 포인트가 좀 세기도 하고 이미지가 그게 있어요. 젠몬 마르지엘라는 뭔가 나 이거 꼈어 하는 그 딱 보여주는 약간 뭐 마르지엘라의 이 네 개가 주는 그게 있어요. 있는데 요거는 무조건 직접 써보고 사세요. 본인 얼굴에 되게 불편한 안경이 있을 거고 본인 얼굴에 그래도 맞는 안경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써보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뭐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오래 쓸 수 있는 크기랑 디자인이기 때문에 요거는 본인이 가격에 부담이 없으면은 충분히 뭐 대신에 무조건 써보고 자 대학생 알든 990 살말 그 알든이라는 요 브랜드 자체가 진짜 뭐 요런 쪽으로는 거의 뭐 원탑이잖아요. 가격대도 굉장히 세기도 하고 지금 150만원 뭐 이렇게 되고 있지만 평소에 하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 알든을 녹일 수 있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사서 진짜 뭐 150이건 뭐 200이건 저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브랜드고 슈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셔도 돼요. 그래서 미국 지인이 있어서 매물 문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지인이 있으시면 아마 요것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주로 아메카지 워크웨어 캐주얼 스타일 베이스의 셔츠와 함께 매치합니다. 무조건 사세요. 요거는 뭐 전혀 제가 말릴 만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를 사고 자 오늘 식사를 준비해 볼까? 라면 꺼내서 3등분에서 아침, 점심, 저녁 아 프레이크를 언제 먹지? 이럴 거 아니고 그냥 좀 그래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러면 사세요. 너무 좋죠. 디키즈 살 말 이거 더블이네요. 더블이고 이거 아니면 디키즈 874 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치노 팬츠에 되게 버닝을 좀 하고 엄청 많이 입고 다니고 지금도 뭐 중간중간 이렇게 섞어서 입고 하는데 디키즈가 예전에는
진짜 좋은 선택지였어요. 뭐 원단도 짱짱하고 믿음도 좀 가고 가격 대비. 근데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나서 지금 보면은 디키즈가 뭐가 있냐면 체결하는 게 단추나 뭐 이게 아니라 후크로 걸어. 근데 디키즈는 보통 사이즈를 크게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려 입어야 그 간지가 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벨트로 쪼잖아. 얘가 벨트로 쪼면서 풀려요. 늘 풀려 있어. 그리고 디키즈가 지금 뭐 더블리는 좀 덜하지만 그 874 사면은 앞에 그 칼주름이 잡혀있단 말이야. 그 디키즈 되게 잘 입은 사람들 보면 엄청 루즈하게 막 떨어지잖아요. 그런 느낌이 생각보다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얘를 칼주름대로 접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바지 접는대로 접어서 걸어놓거든요. 아마 한 2년 전만 해도 디키즈 사세요라고 했을 거야. 아마 무조건 디키즈입니다, 디키즈만 이랬을 텐데, 저는 요즘으로 생각을 하면 저는 디키즈보다는 더 좋은 워크 팬츠나 그 치노 팬츠들이 이미 엄청 많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선택지가 너무 또 다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브랜드 중에 조금 아는 분들이 그냥 좀 치는 그런 류의 치노 워크 팬츠를 구매하시고 싶으시면은 요 버즈릭슨 거, 여기가 만듦새도 좋고 많이 입으시고 신뢰도도 있고 여기 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가마까라스. 어? 이거 그건가? 아까 아이유 씨가 한 거? 그거 이렇게 읽나보다. 이유가 마카라스라고 읽나보다. 약간 르메르 백이 좀 생각나는 쉐입이기도 하고. 괜찮은데요? 아니 나 이런 거 좋아해. 여기 봐봐. 지퍼, 아웃 지퍼 있죠? 안에 지퍼 있지? 안에, 와, 안에 포켓 두 개 있고. 미쳤죠? 그리고 심지어 아웃 이것도 있는 거야? 단추 포켓? 이거 완전 멀티백이잖아? 그리고 밑에 로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적으로. 그래서 이거 꽉 묶은 다음에 뭐 이런 데다 뭐 걸 수도 있잖아. 이런 데다 이렇게 키링 같은 거 걸 수 있고. 좋은데요? 가격도 괜찮고. 이거 실용성이 너무 좋은데? 오늘 중에 제일 그 확신에 찬 선택이었다. 지금 최대한 비껴가려고 노력 엄청 하고 있거든요. 약간 애매하게 얘기하려고. 우재형 하루타 페니로퍼 야세 척하부츠 살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요런 류의 제품들이 요즘에 좀 많이 나와요. 구긴 듯한 구두.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구이디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뭔가를 따라했다라는 느낌보다는 트렌드가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면서 여러 브랜드에서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 제가 그때 하루타 로퍼를 갖고 와가지고 그 앞에 벌어지고 하는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가 신자마자 이렇게 다 벌어지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나도 소비자니까 내 돈! 너무 큰 욕심이었어 지금 생각해.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고 소가죽인데 내가 왜 거기까지 바랬을까? 왜냐면 하루타에서 댓글 달았더라고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걸 막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한 그 좀 사라진 게, 로퍼를 되게 많이 신어왔잖아요 최근에. 진짜 가격대가 좀 올라가거나 좀 브랜드가 되게 그 고가로 가는 거 말고는 이렇게 벌어지는 브랜드들이 많더라고요. 만드는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자체가 여기를 찝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로퍼들이 많더라고요. 저의 무지에서 온 거니까 하루타 좋습니다. 지금 뭐 신어봐도 디자인은 뭐 워낙 훌륭하고, 저는 두 개 중에라면은 뭐 하루타 요거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르메르 크로아상 백. 요거 예전에 제가 얘기했죠. 그때 삶할 때 나와서 제가 이것 봐! 다 헷갈리잖아! 이렇게 했던 그 백이에요. 이거 르메르 아닌가요? 맞아? 자, 방금 봤죠? 르메르잖아. 르메르 맞아? 르메르 이미 봤죠? 근데 그 사이에 미쳤어요 지금. 크로아상 백이 갑자기 여자 연예인분들이 막 매면서 이게 또 확 올라온 거예요. 확 올라와서 이제는 크로아상 백을 메고 있으면은 저거 르메르다라고 할 거예요. 난 그래서 이제는 더 사지 말라. 네. 너무 지금 탔어요. 너무 타버려가지고. 뭐 그만큼 활용도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다는 뜻이지만, 유행을 좀 본인이 좀 잘 탄다 그런 분들은 지금 사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아 나는 남들 사는 건 좀 싫어라는 마인드가 좀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르메르 매장 지나가잖아요. 이 크루아상 백만 종류별로 이만큼 거구나 찾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 밑에 살. 저도 르메르 범백 고민한 지 2년쯤 됐는데 그냥 살려고요. 2년 됐으면서 하세요. 2년 됐으면서 하세요. 네. 살까요 말까요? 사란다고 사지 마시고 사지 말란다고 안 사지 마십시오 코너를 또
해봤습니다. 두 달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두 번째 자리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오늘도 저의 그 진심을 담아서, 나 이렇게 친절한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돈이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친절하게 좀 이렇게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거 봤어요? 내가 이번에 좋아요 눌러달라니까 좋아요 진짜 많이 누르더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맞아, 봤죠? 댓글도 옛다 좋아요 좋아요 눌러달래서 누릅니다 막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저 오늘 진짜 마음을 많이 썼어요. 나 오늘 2시간 동안 정말 저의 그 뭐랄까 영혼을 살짝 꺼내서 손에 많이 보면서 지금 제가 이거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써주시고 진짜 우리 진짜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채널 나 정말 우리 채널만큼 이렇게 안 쉬고 하는 채널 잘 없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 4년 차인데 이제서야 입 밖으로 나오네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이게 이제 4년 만에 제 입에서 터져 나오네요. 아무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이번에도 또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은 여론되기 전에 한번 또 살까 말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책장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조만간 제가 아마 모자에게 한번 할 것 같은데 제가 약간 모자를 고르는데 핵심 포인트를 좀 최근에 약간 알아냈달까? 이 볼캡에 대한 어떤 진리를 내가 최근에 약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만간 할 것 같은데 이 모자는 이베필드 USA 이렇게 약간 울 소재처럼 돼 있는 그 모자고 미국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 라이센스로 들어와서 지금 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지만 이건 USA 모자고 이거는 마샬 이게 토니맥 제품이고 어깨 견장에 있는 가죽 자켓 스웨이드 자켓이고 요거가 이게 제가 최근에 여기서 보내주셔가지고 착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매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포인트를 주는 건데 주먹으로 이 링을 잡고 있는 듯한 이 디테일이에요. 이렇게 티셔츠는 늘 입는 아마 페플 티셔츠일 거고 요거는 그냥 만든 거 요거는 만든 거고 요거가 최근에 제가 목걸이랑 차고 다녔던 빈티지 헐리우드 이렇게 반반 돼 있는 팔찌고 요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계 그랜드 세이코 요거가 이제 루이 빈 키링에 같이 하고 있는 이 스누피 오래된 빈티지 소품샵에서 구매했습니다. 한 만 얼마 줬던 것 같아요. 귀엽죠? 바지는 자라 제품이고 그 더블리 카펜터 팬츠인데 요거 한 1년 좀 넘었을 텐데 진짜 잘 입고 있는 팬츠고 팀버랜드 6인치 프리미엄 부츠. 오늘 제가 착용하고 온 선글라스는 고베편 때 제가 쓰고 다녔던 되게 이상한 사람 같네. 그러니까 프로젝트 틴트 안경의 선글라스 버전이고 틴트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선글라스 느낌으로 쓰고 다니는 아이폰 15 프로 KST5 이것만 지금 오래 쓰고 있어요. 제일 좋아 이거. 이게 딱 뻑뻑하게 딱 잡아줘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는 KST5의 제품이고 네. 자, 안녕히 계십니까?